아, 대학교 다닐 때. 사진 있네. 와, 세상에. 2007년. 와, 2007년. 어, 귀한 박사님 멋있네. 저때 이제 가짜뉴캐서 좀 먹부린 거 같아요. 아우, 샤프한 거 봐. 오빠 우리 만나자. 아, 여자친구. 아, 아, 못 보겠다. 어우, 또 배가 아프냐? 어? 어? 나래가 조금 못 통. 어, 잠깐만. 100% 불이야. 불이 아프. 얼마 남았어? 오, 이거 뜰 것 같은데. 곱다. 10분. 급동에는 장사 없어. 무조건 싸야 돼. 나 내가 봤을 때 바지 써야 돼. 바지 써. 아, 이렇게 해서 놓치면 안 되는데. 저게 뭐지? 이게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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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니콜. 우와. 옛날에 모아둔 핸드폰이 있더라고. 대박이다. 이게 언제 거지? 켜지나 진짜? 켜지더라. 미친다. 켜진다. 소리 들어봐라. 카메라. 자, 핸드폰. 아, 대학교 다닐 때네. 와, 세상에. 2007년. 와, 2007년. 어, 귀한 박사님 멋있네. 저때 이제 가짜뉴캐서 좀 먹부린 거 같아요. 아우, 샤프한 거 봐. 아이, 대체. 배터리 이게 탈북착이었잖아. 그래. 그렇죠. 그거 좋았는데. 네. 아, 무섭네 이거.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시동 버튼. 시동 버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 기억 안 나지. 왜 안 켜져? 오. 켜져. 켜진다. 근데 진짜 켜진다, 저게. 멋이. 되네. 수신함 관리. 수신 메시지 90개. 나 진짜 무섭더라 이거 볼 때. 사회에서 마지막 밤 잘 보내라. 내일부터 꿈 같은 시간이 될 테니. 이거 군대 입대하기 전날이네. 05년 2월 1일. 아, 대박. 와, 저 문자가 있다고? 네. 아, 이게 군대 가면서 해지했던 거구나. 와, 와. 세상에. 아, 저건 진짜 재산이네. 오빠 우리 만나자. 아, 여자친구. 아, 아, 못 보겠다. 맨날 이런 식이야. 무슨 상황인데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 오빠 마음대로 해. 잘해주지 그랬어 미치새끼. 그러게 잘해주지 그랬어. 아, 쓰레기같은 놈. 콜렉트 콜이라도 걸어줘. 진짜 나빴다 이 새끼. 상처 줄 거면 다가오지 마세요. 아니 부셔버려야겠다 이따. 부셔버리지 마. 아, 못 버려. 못 버리죠. 추억이니까. 달력. 네네 새. 나온산 달력으로 네. 바꿔야지. 아, 올해 달력 잘 나왔어. 나의 그림이 나오겠군. 응. 아, 꼴보기 싫은 그림부터. 너, 아, 얘네가 속으로만 얘기해요. 아, 내가 좀 작게 대세. 얘기했어. 어, 어. 아, 자기 집에서 뭔 얘기도 못해. 그래, 그런 얘기도 못해. 혼자 있는데 뭐. 어, 사진 좋다. 어, 잘 나왔다. 집에 사진이 저걸 처음 걸었어. 30분? 어, 30대 30분밖에 안 남았어. 와, 진짜. 별 거 없어. 아니야, 이상해. 그래도 앞자리가 바뀔 때 기분이 이상하긴 하던데. 이상하긴 한데. 소리쳐봐. 오! 오, 규성이다. 와, 규성이 대박이다. 타조종사한테 왔어. 저렇게 많이 왔어? 최고야, 최고. 멋있더라고. 지난해 최고의 스타니까.
내 거 본 거야 한 세 번은 보는 거야. 너무 멋있어. 와. 어떻게 윌슨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 구석에 진짜 불쌍하네. 4분 전이다. 자리 바꿔가면서 계속 아 어떡해. 이상한가 보다 기분. 아휴 내 30대도 이제 4분 남았구나. 어 어떡해. 아휴 구성이 좋겠다. 아직도 20대 중반이고. 아휴 저장돼 갑자기. 저렇게 슬퍼? 아휴 어떡해. 솔직히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덤덤 할 줄 알았거든요. 아 솔직히 좀 싫더라 그냥. 좀 청춘의 그 젊음에 대한 갈망이 제가 좀 심해요. 그래서 그 만화도 계속 어떤 뭐 고등학생, 군인, 뭐 대학생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그렸었고 사실은 청춘보다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젊음보다 좀 30대가 좋은 것 같아요. 형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아, 마흔 넘어갈 때는? 나도 그 헛헛한 마음 때문에 사실 연말에 일을 많이 잡는 거예요. 아, 뭐라도 정신없이 보내려고. 집에 혼자 있으면 되게 우울할 것 같아서 차라리 일을 잡는 거예요. 이게 좀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40대 딱 되는 순간 뭔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살 한 살 먹을 때부터. 우리도 겪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건 그렇죠. 아니야 이렇게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말죠. 오케이. 마흔 괜찮아 얘들아. 어우 땡기네. 아 나는 기현팔사님 되게 덤덤할 줄 알았거든. 형은 저런 거 아예 무감각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정도면 맨정신으로 먹고 튀겠다. 그래 먹자 오빠 먹자. 술 한잔 하자. 맨정신을 못 잊겠다. 맨정신을 못 잊겠더라고. 지금 어우 나 너무 지금 어우 난 와, 난 아니야 아니야 혼란스러워. 40은 괜찮아. 중반부터 온다. 아이고 아니 뭐야 중박도 아니고 형 와이 눈물 날 것 같아. 어, 1분 남았어. 어, 1분. 아유. 아, 정말. 아이고. 아, 이걸 왜 슬프게 가져가냐고. 기쁘게 할 수도 있잖아. 네가 그 나이 돼 봐라. 9, 8. 아유, 청춘도 다 끝났네, 이제. 왜 끝나? 나이를 먹으면 무슨 뭐 중후한 멋이 있다 하잖아. 아, 난 싫어, 그냥. 7, 6, 5. 아이고, 잘 가라. 30대. 아유. 아이, 과자 드리죠. 4, 가지마. 2, 1. 오지 마! 오지 마! 아이고! 오지 마라. 네. 2023년 새해를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가 울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 나이 좀 그만 먹자 이제. 아. 그렇게 슬퍼? 아, 이거 늙는 게 싫은 것보다도 그냥 안 그냥 멈출 수 있는 건가? 아.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40대가 제일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생에서 얘가 이러는 게 청춘이 끝났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야. 젊은 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젊은이들 얘기할 때 20, 30대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40대는 40, 50대라고 하잖아. 그렇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묻는 거. 왜 이 시간에 그러나? 쌍남자 다 벗었어. 인어공주는 어디 가려고? 안녕하세요. 나다. 진짜 아지런하다.
제부도 사님 지금 가면 한 얼마 걸릴까요? 제부도? 제부도로 간다고? 한 시간 잡으시면 될까요? 멀진 않구나. 멀진 않아. 아무래도 이제 큰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저의 사랑 제부도로. 맞아. 요즘 MZ들은 서해에서 일출을 맞이합니다. 물론 동해에서 아마 시간이 7분 정도 더 땡겨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현명한 MZ세대들은 그 7분보다도 이 서해에서 보는 이게 있습니다. 동해를 가기엔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뭐 가까워서 간 거네. 강원도까지 가기엔 좀 멀니까. 멀죠, 멀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 생각을 전혀 생각을 못했네. 뭔가 느낌이 확 다르네. 앞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제부도 사람 많이 모였을 텐데. 많을 것 같아. 네, 선생님 여기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공해 가세요. 어우, 밝아졌네. 야, 근데 밝아지게 금방 밝아지더라고. 이거 뜨는 거 진짜 금방이야. 아직 안 떴지? 내가 뜨는 게 보일라나, 근데 이게. 오, 이제 슬슬 뜨려고 한다. 저기로 가야겠다. 아, 좋다, 나오니까. 야. 왜? 이미 떴어? 왜 또 배가 아프냐? 나래가 조금 못하고. 잠깐만, 잘하면 화장실에서 일출. 배 아파. 100% 불이야. 100% 불이야. 불이야. 얼마 남았어? 이거 뜰 것 같은데, 겁다. 10분 남았으니까. 금방 싸워야 해. 아니야, 급동에는 장사 없어. 무조건 싸야 돼. 내가 봤을 때 바지 싸야 돼. 바지 싸야 돼.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그럴 수가 있지? 빨리 뛰어. 100% 굴인가 보다. 굴이야. 아, 이렇게 해서 놓치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어제 먹은 그 굴탕이 그럼 빨리 먹어야 돼. 배변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했는데 저 말고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들어가는데 빨간색 그 칸을 볼 때 약간 동질감이 들더라고요. 전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뜬다. 다행이다. 해 안 떴어? 아직 저러다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 상쾌하고 좋아한다. 웃음이 나오네. 안 떴지 아직. 새해부터 아주 그냥 속이 아주 시원하네. 몇이야? 7분 남았다. 7분. 레바위돌. 또 서해에도 일출 보는 장소가 있다고 있지. 어우 좋다. 어우 이쁘다 여기. 여긴데? 요 사이로 뜨는 게 이제 스팟. 이게 사이로 제부도의 일출 스팟. 네. 41분 남았어. 1분. 1분 남았어. 아시대야 안 보이네. 이렇게 흑기무리하다가 안 뜰 수도 있구나. 안 뜰 수도 있어. 이미 떠 있는 거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시간 됐는데? 안 뜨네. 우와, 멋있다. 와, 대박이다, 저기. 우와. 시간은 지났는데. 호호. 전문가다. 언제쯤 뜨는지 아세요, 선생님?
놀고 싶은 게 있으면 올라와요. 아, 진짜? 제 애정 시각이 딱 맞는 게 아니죠. 안 뜰라나. 오지 말라니까 진짜 놀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그래, 내 이름 저 키워놓는 애인가? 저봐, 저봐, 저봐. 손톱처럼. 오, 야, 떴다. 아, 이게 좀 인내가 필요하구나. 야, 여기. 야, 여기. 아, 되게 반갑네. 야, 이렇게 나오네. 야. 잘 쳤다. 이게 명소구나. 구름 사이에서 손톱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니 해표식용유처럼 변해. 와, 해표식용유? 꿀꿀해서 고수동 모양으로. 고수동으로. 와우. 팔광으로. 와, 멋있다. 저거 보고 나니까 묘한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죽으실라나. 아, 이제 늙었네. 이 하루 만에 확 늙은 거 아니야? 진짜 효자 됐어. 에, 사람 됐어. 어이야. 어머니 안 죽으시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아, 니도 우리 잘하고. 예, 네. 요요 저 저기 왔어 저. 제부도. 어. 잘하고 좋은 일 있을기다. 올해 좋다 하더라. 야, 아이고, 어이, 어머니 건강하셔. 어이야. 예, 예, 예. 아유, 우리 엄마도 할머니가 됐어. 아이씨, 사진 하나 찍어주면 안 되니? 아니, 내 걸로 찍어주면 안 되니? 아저씨, 전신 나오게 좀 찍어줘. 네. 알았지? 요 해 걸려야 된다. 넷으로 바뀌었나, 이제? 넷, 4로 했어. 잘 나. 봐봐. 오, 잘 찍네, 이 친구. 한 번만 더 띄워주면 안 돼? 자, 너 마음에 안 들어. 아팠고. 그래. 야, 너 잘 찍는다, 야. 드디어.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어렸을 때 꿈이 좀 짧고 굵게 사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 동경했어요. 슈퍼 락스타 막. 인기 막 미쳐, 팬들 막 돈 확! 야, 저게 너무 멋있다는데 이제 아니, 가늘고 길게. 아이고. 나이 들었네, 나이 들었어. 그렇게 살고 싶다. 바뀌었어요. 그려만 왔던 지금 내 모습 아직 난 믿기지 쏟아지는 햇살 스치는 밤 춤추 다들 올해 하늘 좋은 기운 받으세요, 다들. 와, 너무 좋아.